의전, 아, 단체사지? 단체사지 몰라.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요. 제가 국민의힘을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네, 혁신이 하면 화이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혁신이 화이팅! 자, 인류왕 화이팅! 네, 자리 정비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시를 받아서 사회를 맡은 서울 동경구 당협위원장 김경진 혁신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의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요한 혁신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은 후에 제가 우리 혁신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참고로 오늘 좌석 배치가 다른 회의와 다르다고 느껴지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은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혁신위의 컨셉에 맞추고 당 내외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현재 이와 같이 좌석 배치를 했다라는 점을 사전에 미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요한 혁신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왔고 얼마나 이 기회가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잘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혁신 철학은 희생과 통합과 다양성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내려가서 이 혁신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확실히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다양한 분들, 다양한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 있는데 우선 연령이 좀 적고 또 여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제부터는 그 좋은 방향을 제시한 우리 위원님들의 뜻과 그 간을 갈 길을 잘 전달하는 도구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환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으로 현친 위원님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한 분씩 자리에서 인사를 하시면서 국민 여러분께 1분 이내의 범위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른쪽부터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변호사이자 세종시 의원이신 이소위 위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의회 이소위 의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당의 현재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혁신위의 제안을 수락을 할 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당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현재 민생과 민심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 당의 그러한 민심들을 들어봤을 때 국민들과 그리고 저희 당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우리 당에 대한 냉소와 그리고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섭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반성문을 써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윤이 들어가야 혁신이고 비윤이 들어가지 않으면 혁신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러한 부분들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부 다툼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뜻대로 그리고 국민들의 품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인생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서울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오신학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과 함께 혁신위에 참여하게 된 혁신위원 오신환입니다. 저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내년 총선, 예,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탄 야당에게 또다시 원내 1당을 내주고 여소야대 상황이 재현된다면 그 즉시 국정운영 동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은 대통합과 대혁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혁신은 말 그대로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것이 우리 혁신위가 갖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민생정치가 혁신이고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공감 능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국민들께 집권당으로서 미래의 비전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님 그리고 혁신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능력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가는데 함께 그 역할의 길잡이가 되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전 대구 MBC 앵커를 하셨던 송기 위원님 인사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아나운서 송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단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2030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가장 먼저 나서서 발벗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들의 이야기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 동생, 친구 그리고 동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청년들이 한국 정치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이런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모든 당들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하게 됐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고찰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쇄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임요한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진짜 혁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서울 아산병원 소아과 임상 조교수를 맡고 계신 박소연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아치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또 매일매일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진료실을 떠나 이곳에서 합류했다고 결정했을 때는 우리 임 위원장님의 철학과 진정성에 공감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3, 40대가 당을 떠나서 정치에 관심을 끊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진정성,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저의 지식, 경험, 그리고 철학, 생각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로 계시는 이재마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이재마 교수라고 합니다. 제 전문 분야는 금융, 특히 자본시장, 그리고 지배구조, 그리고 혁신금융이 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실 혁신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혁신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워딩이 있겠지만 본위원회가 추구하는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완전 무결한 그런 안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회가 추구해야 될 그 혁신이라는 것은 벌써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안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추진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 추구에 있어서는 인내와 리스크 테이킹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를 참여함에 있어서는 저는 패기, 열정,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요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부터 실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제5대, 6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을 되신 정혜용 위원입니다. 예, 정혜용 혁신위원입니다. 국민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혁신을 해야 국민들이 우리 당에 박수를 보낼까요? 아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비난하고 좀 뒤돌아선 이유는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항상 분열해 있었고 또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혁신 또 민생혁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이 혁신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임원장님 김종식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스타트업 기업인 마이펫플러스의 대표로 재직 중인 임장미 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테플러스의 임장미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한류 1세대에서부터 K-POP 기획을 진행을 했었었고 그리고 해외방송 코디네이터를 거쳐서 한류 관광 마케팅, 그 다음에 의료 관광 마케팅 그리고 이제 드라마의 기획과 판권을 거쳐서 지금 아주 작은 반려동물 관련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고요. 아직 갈 길이 많은 기업으로서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과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커져가는 반려동물 시장에서의 그런 기형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유기동물에 관련된 현실적인 해결책들, 선순환 구조의 해결책들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해외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높아져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얼마큼 큰 자부심을 줬는지 정말 체감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도 그리고 다음번의 정부도 그 다음 정부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계속 각 정권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가지고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려는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단순한 의견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같이 걸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고 저는 굉장히 아직은 미흡한 사람이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 가감없이 솔직한 의견들을 전달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국회의원 지내고 지금 서울 동대문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곳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저희가 약 18%의 차이라고 하는 대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1년 몇 개월 사이에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섰을까? 저희가 일단 우선 생각해 볼 때 국민들과의 소통,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잘 찾지 못하고 받들지 못했을까? 그 부분을 잘 찾아내서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국민들의 뜻을 잘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시스템, 또 정치의 시스템을 마련하면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또 다른 신뢰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대학생 박우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박우진입니다. 멋지고 존경하는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평범한 대학생 중 한 사람인 제가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혁신위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 같아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바뀔 당의 미래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젊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20대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선한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종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 최안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최안나입니다. 나라와 정치의 혁신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의원직을 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한 당의 혁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할 것이며, 저는 또한 매일 학생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청년이지만 20대 청년들과 일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 또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인유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 에 정말 공감하고요. 더 적극 위원장님과 이제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전북 전주시 병의 당협 위원장이다. 동국대학교 와이스 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인 정선화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화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처럼 혁신과 변화에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원을 비롯하여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길을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 서초구을 20대, 21대 예선 국회의원이신 박성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인요한 위원장님께서 핵심 위원장을 맡으신 데에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은 혁신 위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당내는 물론 또 주민의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은 닫고 귀는 여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여야를 떠나서 또 친윤과 비윤을 떠나서 친명과 비명을 떠나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혁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자세를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혁신회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혁신위원회 중에 성공한 혁신회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나토 혁신회의는 돼서는 안 되겠다. 노 액션, 토크 언니,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위원회는 정말 결과가 있는 성공하는 그런 혁신회가 혁신이가 될 수 있도록 저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그럼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인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